같이 있으면 일단 좀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하고. 네. 비주얼도 최강, 애정도 우와. 최강. 앞으로 둘의 우정 변치 않을 거죠. 인지가 좀 못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갈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촬영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 우리 둘 다 잘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베를린 같은 영화에서 다시 만나자.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2013년에 이보다 더 멋진 커플들이 탄생하겠죠. 스타들의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아주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숱한 화제를 낳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드라마 종방연이 열렸는데요. 드라마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잠 한 2시간 자고 나왔는데 그렇게 피곤한 것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촬영 끝났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어제 법복을 보내면서 좀 마음이 뭉클했었는데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조만간 인사를 드릴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무 금방 잊지는 말아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좋은 드라마로 간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하고 싶던 민중 공격에 정웅인 씨 이날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끝나신 거 어떠세요, 드라마? 좋습니다. 좋아요. 정웅인 씨도 연신 밝은 모습이죠. 자, 드라마의 감초 김공숙 판사 역의 김광규 씨 빠지면 안 되죠. 아이고 말이 안 돼. 야, 드라마가 잘 되니까 역시 오랜만입니다. 예, 아이고 멋지겠네. 드라마 인기 비결은 뭐라고 해야 되세요? 인기 비결이요? 거기 판사님이요. 아, 예. 아, 그 저기 마지막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국민들이 법에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일 좋아요. 자, 드디어 수하 이종석 씨 등장. 순식간에 팬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입니다. 어떠세요? 아쉽죠. 어떠세요? 좋아요. 자, 아쉽지만 더 이상 인터뷰 진행 불가. 자, 빠르게 종방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린 혜성이 김소연 양도 참석했어요. 아직 아역이어서 짧게밖에 인사를 못 드렸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오래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른 혜성이 이보영 씨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촬영 끝났는데 아쉬워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너의 목소리가 들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 덕분에 힘들어도 진짜 재밌게 잘 찍었고요. 그만큼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네, 우선 지금 계획은 10월 달에 아프리카로 가는 거 빼놓고 아직은 안 잡혀 있어요. 아쉽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종방연. 김소연 양의 SNS를 통해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스태프, 배우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 저도 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끝이 나서 아쉬우시죠?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속 숨은 재미 찾기. 자, 혜성 네. 혜성 얼굴 자국에 비밀. 장경. 차면. 재면 된다. 나랑 얘기 좀 해요. 자, 짱변과 만난 차변. 자, 짱변을 피하려다 부딪히고 마는데요. 난 지금 짱변하고 싸워야 돼. 짱변은 적이야. 왜? 자, 차변 옷에 찍힌 짱변의 얼굴. 짱변이다. 과연 이 얼굴 진짜 짱변의 얼굴일까요? 자, 모두가 옷에 찍힌 얼굴 자국에 감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저렇게 생겼어? 자, 이보영 씨가 발끈한 이유는 바로 얼굴 자국의 주인공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 어머, 누구세요? 자, 어머나. 자, 이 여성 스태프의 노력으로 탄생된 작품이었는데요. 어머. 됐다. 딱 나오네. 딱 나오네. 진짜. 어머, 점점. 단 한 번에 제대로 어머. 찍힌 선명한 얼굴 자국. 자, 이보영 씨 얼굴이 찍힌 줄 알았는데 차변, 그 얼굴 짱변이 아니라네요. 내 마음을 받아줘, 차별호사.
자, 무더위 속에 계속